다음 주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하나씩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내일장 미리 보기, 오늘은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과 함께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다음 주에 시장을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워낙 또 이번 주도 변동성이 좀 심했는데, 네. 다음 주는 어떻게 대비하고 계세요? 우선 그 이번 주에 그 전에 좀 시장을 좀 주도했었던 뭐 저 PBR 주에서 네. 약간 좀 기술주로 좀 넘어간 모습 보여주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다시 한번 좀 바뀌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조정을 받고 그리고 현대차나 이 기아 그 전에 저 PBR 주로 대표적으로 꼽혔던 종목들의 또 상승세를 좀 이어갔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뭐 주주하는 정책이나 그리고 이 정부가 이 관련된 인센티브에 대한 정책적인 제도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2월 말까지는 이 대형주 중심으로의 그런 좀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번 주에 본다고 하더라도 이 저 PBR주에 대한 이 차이 실현 이후에 또 AI와 관련된 또 기업들 그리고 테마적인 이 종목들로 수급이 쏠린 걸 봤을 때 이 대형주는 어떤 중장기적인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들어가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결론을 본다고 하면은 이 시장 자체는 저는 우호적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주식 비중은 꾸준하게 유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종목별 섹터별로 트레이딩 전략을 따로 좀 대입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네.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결론을 본다고 한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통화 정책 우려가 어떤 수급적인 방향을 좀 바꾸겠지만 이제는 이제 하반기 때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의견이 좀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성장주나 이런 기술주에 대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수혜주 같은 경우에는 한번 좀 1분기가 지난 이후에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정해 놨고 지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형주에 대한 트레이딩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형주에 대한 투자 전략과 또 개별 섹터나 업종에 대한 전략을 조금 차별화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알려주셨어요. 자, 그렇다면은 내일 시장에서는 다음 주 월요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 시장에서는 어떤 업종이나 섹터를 좀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이제 섹터나 업종을 공략할 때는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이제 매수 관점이 아니면 이제 모멘텀이 있는 걸로 그렇죠. 확실히 접근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항공주를 한번 항공주요? 네, 좀 봐야 되는데 이 대한항공과 뭐 아시아나항공 그러니까 확정은 아니고 뭐 이거 미국의 승인도 있어야 되지만 거의 3년 가까이 끌어올랐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마무리 시점에서는 그 전에 좀 주가 선반영 된 감도 있긴 하지만 이제는 이제 항공 업종에 대해서 이 향후에 어떤 전망이나 이런 부분이 재평가 받을 시점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오히려 이런 그 합병의 이슈에 대한 부분이 이제 더 이제 엔드로 좀 끝날 시점에는 한번 종목들이 조정을 받았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한번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전에 이제 합병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저가 항공사에 대한 오히려 지금 상승폭이 더 컸었거든요. 네.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제 합병 이후에는 노선이나 그리고 어떤 이제 인력적인 재배치가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은 이 저가 항공사, 그러니까 LCC 업체들한테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LCC 업계들이 합병에 대한 어떤 프리미엄에 대해서 실적으로 좀 잡혀야 되는 부분이 숙제로 남긴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작년에도 그렇지만 LCC 업계들이 흑자 전환하는 부분이 기업들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단거리 노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한 어떤 수요층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실적이나 그리고 재평가되는 시점에서는 이 저가 항공사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합병에 대한 부분 때문에 거의 이제 글로벌 뭐 탑10 안으로 진입하겠죠. 그쵸. 이제 이 메가 이 항공사로 이제 바뀌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저는 항공업체 전체적으로 이 매수 관점으로 한번 들어가도 나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이제 거의 구분능선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항공주들의 흐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시초가에 어떤 종목으로 공략해 볼까요? 저 이제 클리오를 좀 말씀을 클리오. 좀 드리도록 네. 하겠는데 4분기 실적이 이제 목요일에 발표를 했죠. 네. 116억을 발표를 했는데 원래 그 전에 시장의 예상치가 110억 초반이었는데 이 110억 초반도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추정치가 점점 올라갔던 그쵸.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그 오히려 116억이 발표된 이후에 주가가 좀 이틀 연속 좀 빠지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현재 추정치가 계속 높아지는 과정에 있고 그리고 오히려 이벤트 소멸 관점에서 이 차시가 나왔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네. 들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온라인 뭐 그리고 이 온라인 안에서 자사물 그리고 이 뭐 제휴물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채널들의 성장성이 굉장히 좀 눈에 띄게 좀 높아졌던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면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여러 가지 뭐 경기적인 그런 상황과 그리고 이 국가 간의 어떤 정책적인 상황 부분이 좋아지는 부분은 자연스럽게 면세 쪽에서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색조나 여러 가지 뭐 인디 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이 우상향하는 기업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거든요. 네네. 그중에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이제 클리오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한마디로 이제 인디 브랜드에서 색조 그리고 기초 뭐 투 트랙에 대한 사업에 대한 성과 부분이 가시화되는 게 지금 많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일본이나 동남아 쪽에서의 진출 부분이 플러스 알파로 더해진다고 한다면은 나중에 봤을 때는 해외 쪽에서 매출 비중이 우리 국내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네네. 지금 클리오가 지금 해외 쪽에 진출하는 부분은 굉장히 좀 좋게 좀 평가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클리오를 시초가에 다음 주에 공략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적도 뭐 워낙 잘 나왔고 최근에 어쨌든 실적 발표하고 나서 차익 실현이 좀 나왔는데 오히려 이런 걸 기회로 삼아서 좀 저가에 매수해볼 수 있는 찬스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시초가에 공략해보고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지금 시적 발표가 나온 이후에 증권사들은 그 전에 그 목표 주가를 4만 원 정도 잡았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현재 이 추정치에 대한 부분이 상향되면서 목표 주가도 5만 원까지 지금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굉장히 좀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기에 부담이 없다. 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제품 믹스나 또 라인업도 다양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클리오에 대한 관심은 중장기적 마인드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이제 3만 5천 원을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돌파를 했을 때는 추가적인 매수 관점도 그 가격이 왔을 때는 고려해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2만 7천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화장품 관련 종목으로 클리오 실적이 잘 뒷받침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오히려 조정 나왔을 때 좀 매수를 하면서 모아가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에 시초가에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성웅 차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 종목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